네, 이어서 오후장 공략주 우리증시에 대해서 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이나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장 공략주 어떤 것 네,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지주사 LG를 관심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들의 양호한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관심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LG그룹의 움직임은 LG의 많은 자회사들이 가치를 좀 훼손시키는 안 좋은 실적을 보였었다가 대체적으로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주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G전자나 LG유플러스 자체가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었던 상황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빠른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LTE 시장을 필두로 해서 통신 시장 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턴어라운드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주사 LG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지주사 LG의 단점 중에 하나였던 게 LG 화학 쪽으로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LG 화학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LG 전자나 LG 유플러스, LG 생활건강까지 다양하게 안정적 구조를 가져가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화학 시황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LG 화학의 주가가 꾸준하게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하락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주사 LG만을 놓고 봤을 때도 연간 3천억 원가량의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자체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주사 LG의 그동안 이어졌었던 저평가 국면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다시 재조명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시 제 값을 찾아가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하고 있어서 지주사 LG를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목표 주가는 74,0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이나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